것은 검찰이 체포의 근거로 제시하는 범죄 혐의 자체가 부당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처음에는 6억 상당의 리베이트 혐의가 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사기 편취액이 수천만 원이라고 발표하다가 지금은 또 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사기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환 학대 과정에서 고객이나 납품업체로 당사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수환을 당하고 있다. 강압적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남과 강주를 시작으로 지방선거 당시 계약했던 모든 후보자들 그리고 당사와 거래한 인쇄 및 주지차 등의 업체 또 다시 2012년 총선에서 계약한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소환과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체포가 됨으로 인해서 본 변호인은 체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체포 통지서에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편취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 대상자는 6월 28일 출근길에 체포되어서 순천지청으로 압송된 사람이고 그 혐의 사실은 사기이며 편취 금액은 42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편취 금액을 가지고 직장을 못 나가게 하고 순천지청으로 압송을 해서 이틀 동안 교도소에 구금을 했던 것입니다. 이 검찰이 주장하는 편취 금액 자체가 이 수사에 과잉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기자회견을 했지만 사실은 피의자 신분 통지가 없이 새벽에 참고인 조사로 출석을 여러 3회 정도 안 했다는 이유로 새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서 다 체포를 하게 됐던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은 수사의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좀 정형적인 그 길들이기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단순히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된 사람이고 구속영장도 청구가 안 된 사람인데 순천교도소에 구금을 시키고 3일 동안 이제 계속 돌린 거죠. 수복을 입고 코스튬을 채우고 수갑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런 것도 전형적인 좀 기죽이기 방식의 위협적인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어이가 없었던 거는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사기 편취 금액이 4명을 모두 합쳐서 1200만 원인데 또 일부 후보 같은 경우는 뭐 4만 원, 8만 원 이런 후보도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고 밖에는 생각이 할 수 없고요. 저희 변호인단과 함께는 합법 소원 등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